10cm. 이것 좀 받아주세요. 미션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? 앙! 토끼 여러분 안녕하세요, 토끼입니다. 자, 지금 마트에 왔는데요. 오늘 저희가 뭘 살 게 있어서 왔어요. 근데 지금 나린이 달인이랑 아빠 토니님이 저쪽에 가 있는데 제가 또 심심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집에서 급 미션지를 만들어 왔어요. 오늘 나린이 달인이와 토니님께 제가 미션을 줄 건데요.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긴급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션 봉투를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어졌어요. 어디 갔어 나달인? 안 되겠습니다.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. 어디 간 거야? 미션을 눈치챈 건 아니겠죠? 어디야? 아, 벌써 밖에 나갔어요? 네. 밖에 나가버렸다는데. 근데 다행히 온답니다. 어, 저기 있다. 여러분 출발하겠습니다. 저기요. 아, 어디 있었어? 전화했는데. 이것 좀 받아주세요. 미션입니다. 자, 미션 펼쳐보세요. 추리 심부름을 시작하겠습니다. 머리를 맞대고 잘 생각해서 물건을 사오시면 됩니다. 머리를 잘 맸다래. 빨리 맞대. 세 분께 드리는 미션이에요. 토니님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. 이 미션에서는 제가 힌트를 다섯 가지를 드릴 거예요. 첫 번째 힌트를 줬을 때 맞히면 각자 만 원씩 뭐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. 두 번째는 5천 원, 세 번째는 3천 원, 그 다음에 2천 원, 천 원 자꾸만 금액이 내려가요. 큰 돈을 얻겠다고 중간에 결정을 해버렸다가 틀리면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. 그럼 뭘 사오는 거예요? 네, 힌트를 드리면 그 힌트를 보고 사오시는 거예요. 물건은 하나고 세 분이 머리를 맞대서 사오세요. 이렇게 다 있어요. 제가 이거 하나씩 뜯어서 보여줄 거예요. 예. 하나만 보고 맞추면 만 원. 예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예. 자, 먼저 만 원짜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, 힌트를. 어? 무지개? 무지개. 장난감이에요, 뭐예요? 먹는 거예요, 뭐예요?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. 힌트는 다섯 가지 제가 순서대로 드린다고 했습니다. 달인아,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올라? 단무지. 어? 단무지? 왜 단무지야? 무지가 들어가서 단무지랍니다. 출발하시겠어요? 단무지로 하시겠어요? 아니, 이게 너무 힘들잖아. 힌트 하나는 더 봐야지. 아, 그럼 5천 원으로 깎입니다. 그래, 안 그래? 못 맞춰. 5천 원으로 깎입니다. 안 맞힌다고. 힌트 하나 봐서. 아니, 힌트 하나 봐서 못 맞힌다니까? 색연필 아니까? 색연필? 어? 무지개 색이 다, 어, 무지개 색이잖아. 어. 전부 다. 자, 근데 결정했다가 틀리면 빵원이 됩니다. 아, 됐어요. 그럼 안 돼. 결정했다가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빵원이래. 차라리 힌트를 하나 더 보자. 두 번째 5,000원짜리 힌트예요. 여기에서 맞추면 5,000원을 해주는 거죠. 1인당 5,000원씩 네. 살 수 있습니다. 어, 뭐야 이게. 자, 토린이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주세요. 12, 16, 36, 24, 50. 이게 네. 이런 번호가, 기둥에 번호가 있지 않나? 아, 마트 번호로 추리하시는군요. 기둥 번호. 왜 기둥 번호가 있어요? 없는 것 같은데? 한번 일단은 돌아다녀보자. 다음 힌트 보시죠. 아니, 그거 얼마야? 어? 3,000원. 아니, 하나도 못 받는 수가 있다니까. 아, 재밌어. 뭔지 알겠어? 뭔지 알겠냐고. 화났습니다, 지금 몰라서. 아, 진짜 이거 그냥 색연필 같은데? 야, 아니면 아니면은 빵원이라고. 하나 더 보시죠, 힌트를. 저 봐, 12색, 16색, 36색, 24색, 50색 아닐까? 근데 이상한 게 봐봐. 12색 다음에 16색 다음에 24색, 36, 50이면 모르는데. 아, 제가 여기서는 좀 도와드릴게요. 순서 상관없으셨습니다. 사인펜 있는데 한번 가보자.
저기 색연필이나 사인펜 이거 색깔 수 얘기하는 것 같아.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? 아니 색깔 수 같아.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? 12, 16, 36, 24, 50. 맨 처음에 이거 무지개 저기 색연필 아빠가 얘기했잖아. 24? 어? 12? 오 36, 36. 여러분 색연필로 하시는 겁니까? 이게 색연필인지 사인펜인지 확실하게 몰라. 어 똑똑하신데요? 어떻게 보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뭐 아니면 모험을 하셔도 되고. 이제 이거 같아. 근데 힌트 한 개를 더 보고 어? 빵원보다는 아니까 한 개를 더 볼까? 그럴까? 보자. 자 그러면 자. 맨 밑에 거 뜯어주세요. 뜯어주세요. 문구 맞네. 색연필 맞아. 후회 안 하시죠? 네? 후회 안 하시죠? 아니 벌써 문구까지 했으면 뭐 색연필이지 뭐. 문구에는 크레파스, 사인펜, 색연필 다 포함됩니다. 왓! 하나 더 볼까? 그럼 얼마야? 1인당 2,000원. 2,000원을 과자라도 하나 사 먹자. 3,000원을 주세요. 문방구 가면 2,000원짜리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어요. 자, 나린이는 여기서 힌트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까? 몰라. 모르겠어요? 나린이는 힌트를 하나 더 볼 거예요? 힌트 한 개 더. 아, 한 개 더 본다고? 어. 토니님은요? 아니에요. 저는요? 네. 그냥 갈게요. 아니 이거 다 같이 하는 겁니다. 아, 그래요? 네, 한 명은 뜯고 한 명은 안 뜯고 그런 거 없어요. 아, 그런 게 셋이 상의하셔야 돼요. 끝자. 어? 깬이 잘못 골랐다가 과자도 못 사 먹을 수가 있어. 그래요. 자, 2,000원짜리 자, 힌트 뜯어보세요. 수성. 사인펜. 사인펜. 오케이. 아니 56이건 말건 간에 뭐 사인펜 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네 맞아요. 네. 이런 것들이 뭐 수성 유성 있나요? 이런 거 없잖아요. 수성 유성. 어떻게 이걸 나가? 아빠를 믿고 갈 거예요? 다린이 벌써 이거 하기로 했어. 사인펜. 다린이 아빠 믿어? 어 오케이. 사인펜. 나린이는 2,000원입니다. 사인펜.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. 정답은요. 네, 1,000원짜리 힌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자 뜯어보겠습니다. 이게 뭐야? 사인페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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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! 정답이야! 우리 사인펜! 사인펜! 정답! 사인펜 정답이야! 기뻐해 좀 빨리! 왜 안 기뻐해? 사인페오! 2,000원 가지고 뭐 할 거야? 2,000원 가지고 뭐 할 거야? 문방구 갑시다. 여기는 2,000원으로 살 게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. 토리 여러분은 맞추셨나요? 얼마에 맞추셨나요? 문방구로 2,000원어치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살래! 어? 여기서 살래! 그냥 여기서 산다고요? 2,000원짜리 없을 텐데? 1,000원 있잖아! 아 1,000원! 1,000원짜리 슬라임 사시게요? 두 개? 어 그럼 아빠! 도, 아빠! 어 1,000원 달라고 하면 돼? 3,000원이야 그러면? 아, 아빠 2,000원 중에서 1,000원을 뺏어오시겠다고요? 어. 그래 무슨 물어봐요 그럼 아빠가 줄지. 아빠 나한테 1,000원 줘. 1,000원을 왜 줘? 아빠 건데. 아 지금 뭐 2,000원 뭐 고르시는 거예요? 이거 안 돼요? 이거 비싸요? 아 이건 개인 돈으로 사는 거예요? 아 얘네가 1,000원씩 달래요. 왜요? 제 2,000원인데? 3,000원짜리 사고 싶대요. 뭐 뿌잉뿌잉 한번 해주면은 모를까? 뭐 아무것도 안 하고 1,000원씩 달라면은 대학 안 되지? 뿌잉뿌잉해 뿌잉뿌잉. 3,000원 획득해서 좋아요? 뭐 살 건데요, 3,000원? 엄마, 이거 3,000원이면 이거 살래. 다리 뭐 있어, 3,000원짜리? 이거 39,000원입니다. 3,000원이 아니고 39,000원입니다. 여보세요? 자, 우리 나린이 슬라임을 보고 있는데요. 근데 나린이 이거 중국산인지를 먼저 봐야 돼. 어, 메이드 인 코리아. 한국 거, 한국 거 사도 되겠다. 핑크색. 오, 핑크색. 좋았어. 메이드 인 코리아의 캐시 마크. 그래, 오랜만에 한번 사봐. 다리는 뭐 고르는 거야? 이거 공룡알. 아, 세 개. 이거 세 개 살 거예요? 아, 가격은 될 것 같은데. 세 개 살 거야? 다리. 이렇게 할래. 아, 이렇게 세 개. 빨강, 파랑, 보라. 오케이. 자,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요. 우리 나린이 슬라임 3,000원어치 사고 지금 기분이 완전 좋아졌어요. 그지요? 한번 볼까? 와! 엄청 예쁘다. 진짜 오랜만에 만지는데. 어? 느낌이 되게 댕댕하면서 쫄깃하면서 잘 늘어나는 이건 뭐지? 우와 이쁘다 반짝반짝. 우와 눈부셔. 눈부셔요? 우와 우와 기포 소리도 잘 나. 기포 소리. 이번에는 파랑색. 우와 역시 글리터. 글리터는 달라. 달라 예뻐 예뻐. 느낌이 달라.
저는 약간 녹은 느낌이랑 쫄깃해. 아 그래요? 색깔 너무 예쁘다. 느낌 좋아. 느낌 좋아. 디퍼서리. 디퍼서리. 근데 이거는 약간 퍼티 같은데. 그래요? 와 재밌다 재밌다. 우리 나린이가 슬라임 계속 안 사주고 맨날 만들어서 놀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업됐어요 지금. 그죠? 좋았어? 포크를 이제 딱. 어? 너는 왜 이렇게 바쁘세요? 아, 쟤는 왜 저렇게 바쁠까요? 땅에서 촬영하고 있어요. 아, 다리 촬영하고 있어요? 나다리 TV 촬영하고 있어요? 이거 살짝 구경해도 돼요? 안 돼요. 구경하러 갔다 올게. 뭐 하는 거야? 공룡아로 왜 포크를 그래요? 포크를 어떻게 해야 돼? 키우는 거 아니에요? 촬영에 방해되니까 나갈게요. 손조심 손조심. 그냥 바닥에 팍 해요 그냥. 가린이 지금 촬영 중이니까 우리끼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. 안돼 해야 돼. 근데 나린아 오늘 미션 재밌었어요? 다음에도 이런 미션 줄까? 아 그래? 알겠어요. 그럼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한테 인사해주세요. 안돼 해주세요. 헤어지기 싫어도. 구독해주세요.